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으신 강의를 다 이해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시간에는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우리는 생명이 뭐냐? 그럼 물이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물이 생명입니까? 산소가 생명이다.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없으면 죽으니까. 그럼 없으면 죽는 거면 다 생명입니까? 연애할 때 뭐 그러대요. 그대는 나의 생명이라고. 왜? 그대 없으면 죽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밥 없으면 죽어. 그렇죠? 그럼 밥도 생명입니까? 뭐 생명 아닌 게 없어. 알고 보면. 그게 과연 우리가 옳은 생명에 대한 옳은 개념을 가진 것일까요? 없으면 죽는 것이 생명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은 생명이 없어서 죽었는데 생명이 없어서 죽었다면 살았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 그 살았을 때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생명이야. 그래서 그게 살았을 때 있었던 그것이 없어지면 죽어. 자, 그렇다면 죽어도 생명이 없어져서 죽었다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다시 있게 되면 다시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이야.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요. 저 배터리.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가 핸드폰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있을 때는 살아있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버려요. 전기 없는 곳에 핸드폰 들고 가면 이거는 쓸모가 있어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시체야. 아무 쓸모가 없어. 핸드폰이. 그러니까 생명 없으면 시체야. 그런데 그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나가버려서 생명이 없어져 버려서 시체가 됐다. 그 시체가 된 핸드폰에 전기가 다시 들어가면 핸드폰이 다시 뭐예요? 살아나잖아. 그러면 핸드폰의 생명이 뭐냐라고 그럴 때 전기다. 그럼 그게 정답.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사람도 생명이 없어지면 죽어요. 근데 그 생명이 없어졌다가 다시 뭐예요? 재충전이 되면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가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런 거 있어야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다면 병든 사람 병 고치는 거는 세 발의 피죠. 그렇죠. 병 중에 최고의 병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안 죽었잖아요.
조금 변질이 생겼을 뿐이야. 그 변, 죽은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있다면, 병 고치는 것쯤이야? 그 문제가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야,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죽어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야, 그래서 우리는 왜 이때까지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그러고 있었을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뭐 없으면 죽는 거 다 생명이라고 다 불러.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물 먹이면 살아나면 그때는 물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은 어디까지나 물에 불과하지, 물을 생명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염색체 유전자 이런 데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글자다. 그렇죠?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뭐 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네?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염색체는 이 실 유전자 뭉치다. 이거 뭐예요, 이거? 염색체, 염색체. 자, 염색체는 뭐 뭉치라고 그랬어요? 실 뭉치, 실은 유전자다. 자, 그럼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 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아, 실이 나왔어요, 그렇죠? 유전자 실이 이렇게 쫙 뭉쳐져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자, 좀더 확대합시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조금 더 확대합시다. 아, 이렇게 됐어요. 아,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기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요게 진짜 유전자는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특수한 단백질,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 왜 이 단백질이 있느냐고 하면,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요. 자, 스위치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위치가 있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그거를 켜고 끄는 손가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위치는 있는데 손가락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답답하면 팔꿈치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런지 진짜 손가락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스위치가 있다면 손가락은 뭘까? 그렇죠? 궁금하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손가락. 자. 이 노란색 물질이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스위치 쪽으로. 지금 현재는
두 개밖에 안 보여요. 노란색 물질이. 이제 여러 개 나왔어. 그렇죠? 여러 개 나왔습니다. 혹시 다 어디로 가냐? 수치적으로 갑니다. 예, 네. 보세요. 스위치 쪽에 딱 올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켜졌던 유전자 어떻게? 쫙 하고 꺼져버려요. 참, 희한하죠. 응? 그 손가락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네, 손가락이 저 노란색 물질이에요. 저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게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돼요. 이 노란색 물질이 실제로 있어.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포를 열고 들어가서 노란색 물질을 끄집어냈어. 그래서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인가 보니까, 탄소. 탄소는 C죠, 그렇죠?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소위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기는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거. 그 메틸. 왜 메틸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OH가 붙으면 이 물질이 바로 메틸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메틸기라고. 그래서 이 메틸기가 세포 안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전자, 켜진 유전자를 끄고 싶으면 그 메틸기가 딱 모여있는 곳에서 필요한 메틸기들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마치 여러분의 손자가 뭐를 움직이듯이 예,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이렇게 하면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 하잖아. 그렇듯이. 예. 그래서 끌 필요가 있는 켜져 있는 유전자에 가서 며칠기를 어떻게 유전자로 며칠기를 딱 보내면 다 꺼져요. 자, 이 유전자가 이 꺼져 있는,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이 유전자가 여러분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왜 꺼져버렸어요? 암세포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난 2시간 동안 생긴 암세포를 이 유전자를 켜가지고 자연 항암물질 를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였다. 이제 보니까 암세포는 몸속에 하나도 뭐예요? 없구나. 이렇게 될 때 며칠기, 저 며칠기가 와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저 유전자의 스위치에 가서 착 붙으면 착 꺼져버려요.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암세포 또 생겼어. 그럼 또 죽여야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며칠기, 붙었던 며칠기가 똑 떨어져 나가. 이렇게 똑 떨어져 나옵니다. 암세포가 또 생겼다. 켜져야 되겠다. 넉넉 하니까 똑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가 쫙 켜집니다.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이렇게 또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래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신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자가 그 무슨 기자예요? 신기할 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응?
그 기술 기자인가? 막 기술 기자라 합시다. 아, 우리 노 선생이 좀 유식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누구의 기술 같다? 신의 기술 같다. 우리 인간의 기술은 못해 이거.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이제 노 선생이 볼 때는 신의 기술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보면 뭐예요? 누구 고칼로르시다? 귀신 고칼, 이야, 이 귀신 고칼로르시네. 뭐 귀신 고칼로르시다. 신기롭다, 신기하다. 그 다음에 신비롭다라고도 말하죠. 그렇죠? 신비라는 빗자는 무슨 빗자요? 비밀이야, 비밀. 그거는 인간은 알 수 없는 누구의 비밀이라? 신의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들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죠? 신의 영역. 그리고 이렇게 며칠기를 움직이고 유전자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힘의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진선미 사랑이다. 참, 멋있잖아요. 어떻게, 참, 야, 이거를 진리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그, 요건 이만큼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병 날까, 안 날까요? 신의 기술이 잘 발휘되지 못하면, 예. 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신은 무슨 에너지로 이것을 할까? 그게 사랑 에너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생기, 기, 힘. 힘.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희한하게 움직여서 우리 유전자들 아주 세부적으로 희한하게 귀신 고칼로리 신비롭고 신기야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그 전지하고 전능한 그 능력,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능력이 없어지면 죽고, 그래서 없어져서 죽었더라도 그 능력이 다시 뭐예요? 들어오면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 자, 이것이 신의 영역.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는 이런 거 할 수 있게 없게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학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계 딱 도달하면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바로 병원의 현대 의학의 지식의 한계는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계로? 예, 신의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기가 들어와야 돼. 그 신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들어온다. 바로 그 사랑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진선미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처음에 오셨을 때 바로 제 눈앞에 앉아가지고 하도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쁜 얼굴인지 몰랐어. 그렇죠? 예. 네. 환해졌어. 피부도 뽀얘져 버리고. 예. 네. 참, 우리 신랑, 우리 부부가 뉴스타트 와서 출세했네요. 신랑은 영국 축구 손흥민 코치가 다 되고. 한번 들어가 봐서요. 예? 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닮았어요. 야, 손흥민이 잘해요. 손흥민이 진짜 잘해요. 정말, 박지성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손흥민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예. 세계, 예. 인류급이 된 것 같아요. 와. 하여튼 빠르고 재치 있고 그냥 정확하고 참 잘해요. 자, 그래서 자, 네. 아, 그래서 이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죽은 것, 핸드폰을 살리는 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만, 우리 생명체, 인간 같은 생명체가 죽으면, 그 생명이 나가서 죽은 거고, 또 다시 생명이란 것이 들어오면, 그 죽은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고 구라를 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만이 죽은 사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누가? 신이. 이렇게 얘기한 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일명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현상은, 참 재밌는 현상은, 대한민국에 그건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 해요. 그 성경 믿는다는 사람 수백 명을 모아놓고 죽은 사람 살 수 있냐고 물으면 아, 나 못 산대.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교회는 댕겨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믿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아시겠죠? 예. 이야,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생명이 될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알고 있는 이 세속적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랑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시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다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예. 예. 사랑이 할 만하자고 물어본다면,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그게 다 옛날 한참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사에 공감했어요, 안 했어요? 공감했죠. 그래, 사랑하면 눈물 많이 흘려, 속 많이 상해. 그래서 안 했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속만 상하고. 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람을 살려요? 죽여요? 죽입니다. 속상하게 해서 유전자 자꾸 꺼지게 만들고. 근데 성경책에 나오는 사랑은 살린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예. 네. 뭐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뭐가 달라서? 그게 사랑의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예. 네. 뭐가 달랐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속적 사랑은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뭐가 붙어? 조건이 붙어, 조건이. 조건이 붙어요. 그럼 벌써 조건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누구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야. 그럼 자기 중심을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아할 끼고, 안 해주면 뭐요? 내가 미워할 거야. 저는 그거 많이 겪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집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당신 미워해. 그래요. 철저히 조건적이지. 그러면 저는 말도 안 하고 가만, 저거를 사랑인가, 저게? 자기 마음대로 해줘야 사랑한다고 그러고. 못 해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응? 예, 네, 미워해. 그래. 저 사람이 지금 뒤에서 보고 있네. 저 바깥에서 보고 있네요. 들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는 사랑인가요? 조건 없는 사랑. 차, 조건 없다. 조건 없어.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랑한다. 차,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는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면, 자, 조건적 사랑이라면, 결국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 먹겠다는 사랑이에요? 부려 먹겠다는 사랑이야.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심이야. 자기중심적.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상대방을 부려 먹겠다는 마음은 그건 욕심이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이기심과 욕심에 불과해. 그것이 스트레스의 뿌리입니다.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갖고 있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뭐요? 스트레스 받다가 몰린다고. 왜?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돼. 그럴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책에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책에 나타난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참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우는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냈더니 교통사고가 나고 11조를 냈더니 빚쟁이가 빚을 갚고 뭐 이런 조건적 신앙을 소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복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 이런 건 난 안 믿어. 이런 게 무엇 신이라고. 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나는 신보다 더 낫다. 신보다 더 나은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신이 얼마나 째째해요. 그래도 저는 누가 나한테 돈 안 갖다 준다고 제가 해코지 하진 않거든요. 그게 난 신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가짜 신이고 그건 신이 아닌 거야. 그런 신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저는 부릅니다. 종교. 종교. 그래서 그런 신을 믿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그거는 종교 행위. 종교 행위. 그래서 기복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종교 행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이 뭐가 생명이냐 그럼 물이 생명이다 그래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니까 물이 생명이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될 수 없으니까 생명이 실제로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틀린 것 같아. 왜? 김정은이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이었으면 나쁜 놈은 뭐예요? 꽉 벌주고 죽여버리고 그렇다면 김정은이 벌써 갔죠. 다행히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김정은이 같은 놈이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 없다고 이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분으로 봐? 조건적인 분으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말이야. 그런 놈을 왜 살려둬? 그럼 하나님 없는 거지. 김정은이 봐봐. 살아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지. 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이거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무슨 사고방식에 딱 찌들어 있으니까? 조건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속상하고 눈물에 씨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유전자 계속 꺼져가지고 죽어버린다고요, 우리가. 그 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이 돼 있다. 이렇게 조건적 사랑에 찌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 죄인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착해도 뭐예요? 생각은 근본적으로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아무리 착해, 도덕질 절대로 안 하고, 거짓말 절대로 안 해도 뭐예요? 조건적이면. 왜?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막 미워. 그렇죠? 조건적이니까. 그러면 결국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면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은 내가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우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조건적인 사랑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은 못할지언정 적어도 뭐는 인정해야 돼?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일 뿐이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다.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라고.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거야. 이 자식이 이제야 무슨 뭐가 돌아왔구나? 제정신이 돌아왔고. 이때까지는 뭐가 옳다고 생각했어? 조건적인 게 옳아. 그런 새끼들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런 새끼들 죽여버려야지. 응? 그러면서 맨날 비판하고, 또 남이 나를 비판하면 또 싸우고, 이러다가 유전자 다 꺼져서 늙어서 병으로 죽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조건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질주하고 있었어요? 사망을 향. 새로운 출발은 뭐예요? 뒤로 뭐예요? 돌아! 유턴하자 이 말이야. 이제는 내가 몇 발짝 못 가지만은 적어도 방향은 뭐예요? 방향은 생명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로 가다가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차! 이래가지고 뭐예요? 발걸음을 한 걸음만 뛰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 됐다. 너는 내 딸이 됐다라고 해 주시는 거야. 해 주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기뻐는 기뻐요, 여러분. 제가 복음 얘기하니까 여러분 유전자 다 켜지네. 이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복음으로 나타나면 여러분이 뭐예요? 유전자가 켜져 박수치고 유전자 켜져서 지유가 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자, 속 시원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 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어요. 안 썩어. 그렇죠? 살아 있는 한 안 썩습니다. 일단 죽었다 하면 뭐든지 뭐예요? 썩기 시작해요. 부패가 된다. 그 죽으면 썩느냐 하면, 딱 죽고 나면 면역력이 싹 없어져요. 면역력이 싹 없어지면 부패 박테리아가 쫙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있을 때는 우리의 면역력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안 썩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절대로 안 썩어요. 그런데 죽었다?
하면 부패 박테리아가 쫙 와서 부패를 시켜요. 그 부패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죽으면 부패 시켜서 어떻게 다 없어져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썩고 죽은 게 다 쌓인다면 우리 못 살아, 그렇죠?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죽은 것은 썩고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는다. 자, 그거 기억하세요. 딱. 죽은 것은 썩는다.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딱. 계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살았다. 손 안 들었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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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고 괜찮아요. 뭘 그렇게 머뭇머뭇해요? 계란이 살았대.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면 손 들어보시라고. 이상한 수수. 자, 네? 아니, 자, 지금 손 드신 분이 몇 분 되는데 아마 손 안 드신 분도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손 드신 분들은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손 드신 분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계란 살았다는 얘기고, 나는 계란 썩는 거 본 일이 없다.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고.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앞뒤 안 맞는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도, 조용히 있어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면에서 교통정리가 깨끗하게 뭐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 이게 지금 제가 강의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딱딱 정리가 딱, 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힘이 탁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름은 이런 거고 저런 거. 그래서 이렇구나. 맞았어. 알겠어. 이제. 그럼 유전자 팍팍 켜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서 앞뒤가 뭐예요? 엄마 좀은 그냥 근데 이쪽을 보니까 아닌 거 같네. 이러면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계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손을 들고 계란 살아 있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계란이 썩는 걸 보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계란이 뭐가 와야 안 썩고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이 와야 됩니다. 생명이 일단 오면, 일단 계란에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안 썩어요. 그때부터는 열흘을 가만 놔놔도 안 썩어. 15일 지나도 안 썩어요. 도대체가, 자, 계란은 실온 25도에서도 썩습니다. 그렇죠? 썩는데 조금 오래 걸려. 그러니까 추울수록 늦게 썩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거는? 온도가 낮을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빨리빨리 번식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썩는 속도가 더 빨라. 그렇죠? 그 25도에서 썩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도가 되면 훨씬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이게 35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빨리 썩어요. 36도 더 빨리 썩어. 37도 후닥닥 썩어. 37도 후닥닥 썩어.
38도, 37.5도에서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 안 썩는다고. 여러분, 계란이 36도에서도 후닥닥 썩던 계란이 37도가 돼도 썩던 계란이 37.5도, 38도, 1도, 0.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안 썩어. 안 썩어. 이거 귀신 고칼로로 다녀? 분명히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 분명히 더 빨리 썩어야 되는데 안 썩는다고. 왜 이럴까, 이게? 그러니까 더 빨리 썩어야 될 것이 그때부터는 안 썩는다는 것은 안 썩는다는 것 자체가 뭐요? 신기로운데, 신기로워. 그게 신비야. 그게 생명이 왔다는 거야. 생명이 들어와서 면역력이 생겨서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37.5도에서 안 썩는다는 거. 열흘이 지나도 안 썩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열흘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 빵꾸가 딱 나요. 그래서 하루만 더 지나면 21일째가 되면 뭐예요? 삐약! 하고 나와요. 기적이죠.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신의 기적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명이 이런 기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바로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탁 논리적으로 착착 계단 올라가듯이 착착착 올라가면 금방 뭐예요? 치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고 그걸 소화를 착 시키고 착 정말 그러네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서 안에서 유전자 켜지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러고 막 나죠. 막 분명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환해집니다. 실제로 환해져. 응? 실제로 환해져요. 자, 그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계란이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뭐를 하기 때문에 병아리가 돼요? 생명이 탁 들어오는 곳이 그 타겟이 있습니다. 탁 골로만 들어와요. 어디 들어와? 그것도 몰라요? 씨눈. 노른자에 뭐 있어요? 네, 씨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 저는 계란을 그린다고 그리면 항상 감자같이 되는데, 오늘은 좀 계란 같네. 여기 씨눈이 있어. 그렇죠? 이 씨눈의 생명이 처음 다. 왜 씨눈으로 생명이 와? 신혼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창조주가 기록해놓은 뭐요? 병아리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유전자야. 그 신혼을 딱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보면, 아,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유전자를 순서대로 생명에 와서 착착 켜요. 그러면 맨 먼저 생기는 게 뭐게? 심장. 눈꽃만한 점이 빨간 점이 생깁니다.
생기면서 그 심장으로부터 그 실 같은 핏줄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쫙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좀 있으면 그 심장이 뭐예요? 그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생명이 들어가, 에너지가 들어가요. 신비로운 거죠. 그런 신비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래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잡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허들 말고 허들 말고 시간 나서 생각할 거 없다 그러면요 강의 들으면서 이걸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그러면 최고야. 네. 그러면 안에서 조건 반사가 어떻게 해요? 팍팍팍 일어나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암 걸린 거를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웃지도 않네 이제. 왜? 다행히 맞으니까. 그렇죠? 네, 다행히 맞으니까. 암 안 걸렸으면 이런 얘기 듣고 박수 어떻게 치겠어. 그렇죠? 네, 계속 유전자, 암 걸릴 때까지 유전자 끄고 살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걸릴 거 빨리 걸린 게 낫습니다. 네. 네, 이게 희한한 역설인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저 이경 선생님 조금 늦게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훨씬 좋아. 그렇죠? 빨리 탁 깨닫고. 자, 그래서 이 계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병아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계란을 부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오늘 밤이면 아마 다 끝날 것 같아. 한 50마리가 남았어. 50마리 한 40마리가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난 3일 동안 계속 이제 차 보고 있으면. 정말 신비로워. 야, 진짜 생명이 있구나. 아, 그러니까 결국은 계란은 죽었어요. 그렇죠? 생명 없어. 그럼 죽은 계란이 살아있는 병아리가 된다면 죽은 것이 뭐요? 살아난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 맞는 말이야. 자, 이제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부활을 이렇게 시켜보면요, 소식이 없는 계란이 있어. 그 왜 소식이 없게?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그러니까 엄마 유전자만 있지,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와봐야 병아리가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든 다른 계란들은 다른 유정란들은 다 안 썩고 병아리가 됐는데 무정란은 어떻게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면 썩어요. 생명이 안 오면 썩어요. 자, 여러분. 참,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살았다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생명이 나가버려서 죽어가지고, 다시 생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 네? 있을까요? 없죠. 예. 예. 참 안 믿기죠. 예? 없대요. 근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있으면 내 병이 더 빨리 낫겠죠. 그렇죠. 이어령씨 아시죠? 이어령. 네. 옛날 문공부 장관 하셨고. 그분이 요새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뭐,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분 딸이 목사가 되고, 그 딸이 병이 나가지고, 이 아빠가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래서 딸의 병이 나았어요. 뭐, 지금은 그 딸은 또 암에 또 걸려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그 바람에 이어령 씨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믿게 돼가지고, 한 3, 4년 전에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마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최근에 쓴 책일 거예요. 그 이제 맨 시작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겨울에 얼어 죽었던 금붕어가 살아나는 경험을 본 거를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저도 70대지만은, 옛날에 추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워서, 뭐, 그때는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고, 방 안에 화장실 있는 집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강 갖다 놓고, 그런데 너무 추워가지고 방 안에 있는 요강까지 뭐예요? 얼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겠죠. 경험 안 해보면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문 그 신혼부부가, 이어령 씨 부부가 이제 사골 세 방을 얻어가지고 서울서 살면서, 그게 1950년대요. 6.25 사변 막 끝나고. 그래서 수복해서 서울로 와가지고, 뭐, 신문상가, 무슨 뭐, 잡지상가, 뭐, 이제 편집국에, 이제 두 분 다 국문과 출신이니까, 서울대학.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월급 조금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삭막해가지고, 좀 이쁜 거좀 보고 싶어가지고, 금붕어를 한 마리 키웠대. 그래서 이제 어항을 조그만 걸 구해가지고 키우는데, 어느 날 밤에 너무너무 추워버린 거야. 아침에 깨보니까 뭐예요? 어항이 꽉 얼어버렸어. 금붕어. 이쪽도 보여드릴까요? 어떤 분은 불평하대요. 박사님, 그쪽에만 자꾸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좀 하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참 안 됐다. 금붕어를 다시 키워야 되니까 어항을 깰 수도 없고, 이 금붕어를 묻어줘야 되겠는데, 녹아야 묻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낮에 이제 따뜻했대.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와 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금붕어를 묻어주려고, 딱 방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붕어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 순간에 이어령 씨가 생명이란 게 뭘까? 어떻게 이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지? 물고기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큰 연어까지도, 붕어 이런 거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자기가 그 경험이 있대. 이분이 낚시 잘하신대. 그래서 붕어를 20마리를 잡았대요. 붕어 낚시가 아주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대요. 붕어들이 꽤가 많아가지고 그 20마리를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을 시켜놓고 있다가 매운탕 하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좀 부르고 그래가지고 매운탕 붕어 매운탕 파티를 하려고 그래서 얽혀놨던 붕어를 큰 다랑이에다가 여름날에 물을 붓고 거기다 얽힌 붕어를 다 넣었대요. 녹으라고. 그래서 이제 시내 무슨 일 보고 오면 다 녹겠지 싶어서 일 다 보고 한 몇 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 20마리가 다 그분이 그래서 그 붕어를 못 먹었대요. 왜? 뭔가 그렇죠. 기분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이 새끼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또 끓여가지고 죽일래니까 이게 불편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웃집에다 나눠줬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알래스카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연어 잡아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한 열흘 후에 연어 이제 좀 구워 먹으려고 녹히려고 했더니 부엌에서 막 후닥닥닥닥닥닥 하더래. 그 대박이 큰 연어가 팍팍팍팍 하더래. 여러분, 사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것도 한 4년 전쯤 됐어요. 온 세계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서, 그 이슬람 국가네,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다 사형입니다. 교수형이래요. 그래서 37살 먹은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사망 진단한다는 게 뭐예요? 자, 맥박 없고 심장 안 뛰고 숨 안 쉬고. 그 다음 뭐 혈압 없고 그러면 죽은 거야. 그 다음에 뭐요? 눈 까가지고 밝은 빛을 보면 돼요. 반짝하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반짝하고 불 비치면 동공이 어떻게 돼요? 쫙 예.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이제 그거 좀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해가지고 그 시신을 냉동고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다음날 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밤새도록 냉동을 해놨다가 식구들이 아침에 시신 인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냉동고에서 큰 꺼냈어. 근데 이 서류가 뭐 잘못돼가지고 식구들이 이제 또 시청에 다시 가고 구청에도 가고 뭐 이런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안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접수가 다 되고 시신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칸에서 얽혀있다가 뭐예요? 여러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신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비닐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퍼가 있고 그 지퍼를 또 열고 얼굴을 다 한 보려고 지퍼를 이렇게 열어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얘기는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야. 왜? 사형 실패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사형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사형시켰잖아. 그래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살아나가지고는 아직도 마약 한 번도 한 일이 없잖아. 그런데 왜 죽이냐 이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서로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테헤란 시내 데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강경파 온건파로 나뉘어가지고. 그 이란도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태극기 막 촛불 막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란 종교 최고 지도자가 내 권한으로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신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기 위해서 더 이상 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좀 못 들어본 얘기인데 이 구라파나 일본에서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좀비라는 말 들어봤어요. 좀비. 좀비가 뭐예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랬어요. 좀비들은. 그래서 이 좀비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건 있을 수 뭐예요?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일본에도 일본 사람들도 좀비 얘기를 하고 요즘 한국서도 뭐예요? 좀비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구라파 쪽에서는 그 좀비가 있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왜 없을까? 한국에서는 한번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다 묶어, 그렇죠? 구멍이랑 구멍 다 막 꼭꼭 막고. 그래서 살아날 도리가 없어. 혹시나 뭐 생명이 들어와도 뭐예요? 못 살아. 그래서 한국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한국서도 뭐 3일장 하는데 갑자기 뭐예요? 관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 안 아파? 재산은 다 나눴는데 아버지가 살아남은 거 어떡해?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 구태여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막, 다 그냥 잡아매요. 위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절대로 못 살아. 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해, 뭐예요? 좀비를 미연해 방지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구라를 막 쳤는데 여태까지 백문이 뭐요? 불여일견이라 이거 한번 보고 끝납시다. 아시겠죠? 자, 동영상. 개구리입니다. 미국에 있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겨울에 꽁꽁 얼어버려요. 봄 되면 다시 살아나. 근데 이게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얘기해도 고지된 사람이 없어. 근데 이 과학자들이 와서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실험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냉동칸에 넣고 얽혔습니다. 아시겠죠? 자, 냉동고로 가자.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 사람들 퇴근하고 밤새도록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꺼냈습니다. 보니까 깜깜 알았어.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아무리 검사해도 살아있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래서 한번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봅시다 이제. But the most amazing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완성될 때가 2시간 걸렸어요. 생명이 들어왔어. 그렇죠. 생명이 있다. 박수. 생명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는 죽었다는 것이 끝이 뭐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응급실에서 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명히 응급실에서 도착할 때는 분명히 죽어서 사망 진단을 벌써 끊고 냉동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죽은 후 2시간, 3시간 후에 또 가서 보니까 뭐예요? 살았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을 현대의학적으로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믿었어요, 의사들이.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응급실에서 각 유수한,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유수한 교수들이 다 그런 현상을 보고, 아하, 죽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는 수 없이 인정하게 되고 그거를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자동소생현상을 auto-resuscitation phenomena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영어예요. auto-resuscitation phenomena.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미국에는 본래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산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신약 성경에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날이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살아서 나왔다.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소생 현상을 Lazarus syndrome이라고 불러요. Lazarus syndrome. 그래서 여러분, 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돈 많이 갖춰
다쳤다고 해서 주는 생명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아무리 착했든지 아무리 못됐든지 그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것만 믿어주면 하나님은 생명을, 여러분은 생명을 받을 자격이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도 내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하나님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에이 그런 게 어디서 하지 못하도록 뭐요 이렇게 열심히 구라를 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